안녕. 나는 중성자야. 나는 전기를 띠지 않아. 말 그대로 완전히 중성이지. 그래서 이름도 중성자야. 내 옆에는 늘 단짝 친구인 양성자가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강한 핵력이라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며 원자핵이라는 작은 우주를 함께 유지하며 살아가지. 우리는 질량도 꽤 커서 이 작은 우주가 무너지지 않게 튼튼한 뼈대 역할을 해. 만약 내가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어. 녀석들, 즉 전하를 띤 양성자들끼리 서로 밀어내서 금방이라도 이 작은 세계는 산산조각이 날 거야. 내가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기에 비로소 원자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가끔 우리 중 일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해. 특히 중성자가 많이 모여있는 큰 원소의 핵 속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로워. 예를 들어 우라늄이라는 아주 큰 원소의 핵 속에 있는 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 아, 꼬맹이 중성자.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어. 양성자 형들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 중성자들도 바글바글하지. 이렇게 핵이 크다 보니 가끔 외부에서 다른 중성자 녀석이 손살같이 날아와 우리 핵을 툭 건드리면 캉! 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기도 해. 그 에너지는 정말이지 세상을 바꿀 정도라니까. 물론 그 에너지로 좋은 일도 하지만 때로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기도 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중성자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 아! 그리고 내 사촌 중에는 아주 특별한 녀석들이 있어. 바로 중성자별이야. 별이 죽고 나면 우리 같은 중성자들만 남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뭉쳐진 우주의 거대한 괴물이 된다고 하더라고. 녀석들은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까지 희게 만든대. 정말이지 우리 가족이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야. 나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원자핵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우주를 떠다닐 수 있어. 오래 머무를 순 없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은 너희 몸을, 지구를, 심지어 별들 사이까지 조용히 지나치며 여행하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도 나는 늘 이 우주 어딘가를 스쳐가고 있을지도 몰라.